하얀라인교정은 이마 쪽에 하는 거라 사실 좀 부어도 티가 별로 안 납니다. 붓기가 뒤로 넘어가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안녕하세요, 뮤 김진호입니다. 헤어라인 모발이시 헤어라인 교정 후에 붓기를 빨리 빼는 법 알려주세요 하셨어요. 붓기는 아무래도 수술을 했으니까 어떤 수술을 했을 때 그 근처 조직들이 좀 붓고 붉어지고 그래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. 근데 헤어라인 교정은 이마 쪽에 하는 거라 사실 좀 부어도 티가 별로 안 납니다. 머리로도 가려지고. 근데 이제 붓기가 이제 눈 쪽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얼굴 쪽에서 부을 수가 있어요. 멍이든 붓기가 부을 수가 있는데 첫날 얼음찜질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. 수술하시고 당일날 그리고 그 다음날 정도에는 좀 찬 얼음팩 같은 거나 찬 수건 같은 걸로 이마 수술 부위를 바로 누르시는 거는 별로 안 좋으니까 하지 마시고 이마 쪽이나 이런 우리가 수술하신 쪽 아래쪽으로 찬 얼음찜질을 좀 해주시면 붓기가 내려오는데 좀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애초에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생기고 나면 사실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. 애초에 좀 생기지 않게 얼음찜질 열심히 해주시고요. 그리고 붓기가 뒤로 넘어가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에 부으면 이게 체액이 좀 저류가 되거든요. 근데 체액이 모여있는 게 풀리면서 얼굴 쪽으로 내려가지 않게 약간 일종의 젤 같은 게 여기 올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런 자세라고 있으면 이렇게 좀 내려오겠죠. 근데 이제 주무시거나 평소 생활 때 조금 이제 이게 뒤로 넘어가게 뒤통수 쪽으로 넘어가는 건 이제 얼굴에 표가 안 나니까요. 이쪽으로 붓기가 넘어가야겠죠. 그러니까 주무시거나 이럴 때 여기 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좀 이렇게 눕는 자세 같은 거 해주시면 네,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. 첫째 날 둘째 날 제일 중요하고요. 한 3-4일만 지나도 이제 붓기가 많이 해소가 되긴 하는데 얼굴 쪽으로 안 내려오는 한에서 네, 그래서 얼굴로 내려오지 않게 좀 주의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